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지난번까지 해가지고 두억신 X와 그리고 G두억신이까지 포획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동안 막 계속 잡았을 때 얘네들 도깨비 3인방 대장도깨비 깨비 뜬비가 안 나오더라고요. 저는 이게 또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안 나오나 싶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도억신이로 포획했을 때 이 도깨비 3인방이 일정 확률로 나오는 거더라고요. B급 뭐 S급 뭐 이렇긴 하지만은 두억신이가 떠야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을 확률이 생각보다 낮아요. 일반 B급이 아니야. 거의 진짜 S급 뜨는 확률하고 비슷하니까 이번 전학생들은 완전 폭풍의 전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그렇다면 다시 한번 출발 갑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어떤 출석 리스트를 준비되어 있나요? 아니, 뭐야? 시작하자마자 두억신이가? 야, 이거 레전드 각인데? 와! 뭐야 이거? 와! 뭐야? 아니! 시작하자마자 전학을 온다고? 와, 이런 개꿀 상황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고스트 X 말고 무조건 대장도깨비 이런 애들 나와야 되거든요. 자, 너 누구야? 똥비니? 깨비니? 한번 잡아봅시다. 일로 와! 자자자. 오케이! 두억신이 대장도깨비 나와주세요. 와, 이거 시작하자마자 레전드가 잡히나 설마. 지금 단 두 번째거든요. 나와라! 대장도깨비 뿅! 와우! 깨비 잡았습니다. 와우, 어우, 깔끔했어. 허허. 야, 이거 두억신이 확률이 좀 올라갔나? 좀 잘 나오는 것 같다. 어째 느낌이 좋아 좋아. 일단은 굉장히 순조롭게 깨비 잡았습니다. 아, 그래, 연속 두억신이는 제가 봐도 선 넘었어요. 그렇게 빨리 뜰 리가 없지. 오늘도 셔틀 버스 가동시키면서 내 출석 리스트들 태울 준비 완료됐습니다. 자, 이거 초반에 운 다 쓴 것 같기도 해. 이렇게 되면은 오늘 두억신이 만나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. 야, 셔틀버스 두 대 가동하나요? 이제는 두 대 정도를 가동을 해야 출석 리스트도 전부 다 태우고 등교시킬 수 있거든요. 아, 대장도깨비 하나 나올 때 됐는데. 어? 아닌가? 아, 뭐야, 더 한 순간 두억신 뜬 줄 알고 개설렸어. 아, 근데 이게 S급도 많아져가지고 두억신이 얻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, 생각보다. 아, 그래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일로 와. 아, 요 요요요 유하. 고스트X 확률도 올라갔나요? 이제 잘 뜬다. 아, 우사첩. 자, 우사첩 X까지 만약에 뜬다면 흐름 아주 좋은 거예요. 운이 나쁘지 않아. 지금까지 불패거든요. 나와라, 우사첩 X. 아, 이거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공장을 돌려야 될 수도 있겠어요. 그 와중에 우사첩은 또 나오고. 그래, 이번에는 누구냐? 이번에는 X각 한번 보자. 엘로 와. 하하, 이거 오늘 설마 끝발이 끝발인가? 아직 두 마리나 잡아야 된다고. 아, 요런 애들만 등교만 하고 말이야. 지금 도깨비가 깜깜무소식입니다, 여러분. 아, 이러다가 얼굴 완전 까먹었어요. 예? 집 나간 도깨비는 잤습니다. 학교에도 등교를 하지 않고 소식이 전혀 끊겼습니다. 혹시 도깨비를 보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꼭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도깽아, 선생님이 애타게 찾고 있다. 그래요, 맨날 이런 오천왕들만 나오고 말이죠. 들어오게, 빨리 앉아. 네. 불라 아파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알겠습니다, 여러분들. 공장 타이밍 나왔습니다. 자, 두억신이 나올 때까지 공장 가동 렛츠고 뿅. 아니, 저기요, 아니,
독신이가 맞기는 한데 너 말고 진짜 리얼 독신이. 아 너는 안 변하잖아 지두확신이야. 아니 혹시 몰라 지두확신이도 변하나 설마? 아우! 아 이거 물음표 안 뜨는 거 보니까 지두확신은 그냥 아예 다른 생명체예요. 맞는 소리가 참 잘 지네요. 자 두확신이 지두확신이도 한 마리 또 잡았고. 아 리얼 두확신이가 안 잡히네 이거.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.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. 첫 끝발이 끝 끝발이라고 도깨비여서 180개를 태웠는데 아직 두확신이 얼굴조차 못 만났어. 아아 두확신이 왜 안 나오는 거야. 이 남은 7개 안에 무조건 넣는다는 마인드로 들어가고. 와 이거 진짜 에반데. S급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유독 두확신이만 오지게 안 나옵니다. 이게 두확신이면 얼마나 좋아. 오늘 깨비 얻고 끝인가? 아. 여러분 진짜 큰일 났다 이거. 오늘 못 얻겠는데 이러다가? 두확신이가 나올 생각을 아니요. 아 지금 운영자본 확률 조정 들어간 것 같거든요. 제발 좀 나와주세요. Nope. 도깨비였다 썼는데. 와 설마 이렇게 안 나올 줄이야. 130개 또 충전 들어갑니다. 그래요 요번 130개 안에는 무조건 나오겠죠? 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. 아 잊고 있었던 이 감정. 아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 드디어 두억신이 라스게리 거의 도깨비연 200개짜리 두억신이거든요. 이번에 무조건 대장 도깨비 하나 나와야 돼요. 나와라 대장 도깨비 뿅. 좋아요. 자 스택은 충전됐고 가자 가보자. 오예 놓치면 안되지. 정신 차려. 좋아 무조건 대장 도깨비 가보자! 하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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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! 땀!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! 아... 뚱비도 있고 대장 도깨비도 있는데 깨비가 또비가 나와. 와 진짜 에반데 이거. 일단은 깨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. 금노라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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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비님을 빼먹으면 섭섭하지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개인기 뭐예요? 지금 내 동생 건드렸어. 우리를 참자는 의협심 필살기는요? 의협심? 둥시 무거운 것도 번쩍 들어올리는 요술. 아 무거운 것도 들어올리는 요술. 아 이게 도깨비별로 요술 한 개씩을 갖고 있거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번쩍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힘 메타 약간 헐크? 예 헐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깨비입니다. 공격력은 185, 스킬 공격력 1700이고요.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필살기 한번 보러 갑시다. 자, 깨비의 필살기 한번 봅시다. 아, 나와라! 자!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원래는 도깨비 3마리 다 잡으려고 했지만 와 간만에 느껴보는 하드함이네요. 대장 도깨비를 안 보여줘. 일단은 왜 항상 저는 이렇게 힘들게 얻어야 하는 걸까요? 무려 도깨비 엿 200개짜리 깨비입니다. 거의 뭐 SS급 얻을 때 그런 포스였어요. 실상은 B급이지만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대장 도깨비
닭좀비 잡고 도깨비 삼총사 완성시키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.